자, 안녕하세요.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판은요, 금화 두 분, 마스터 여섯 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. 자,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. 자, 일단 이번 판은 장갑으로 먹어볼까요? 3, 2, 1, 내 거. 연운을 먹을게요. 자, 니달리 두 마리. 연운? 잠시만요. 야소가 네 마리나 떠줬는데, 연운이다? 이러면 뭐 정손정손 만들란 소리죠? 할까? 하자. 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니코는 진짜 필요 없죠. 팔고 사줄게요. 자, 여기서는 일단 신성 나서스 쪽 사주면서 블라디 나오면 뭐 흡수자 섞으면서 할것 같고요. 일단 야소덱을 할 거면은 장갑 두 개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. 연운으로 만들 거는 아마 장갑밖에 없지 않을까. 아니면 진짜 나중에 리신 블루?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지만 초반에는 템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장갑 먹고 정손 줄 확률이 높아요. 아, 여기서 장갑이 떠줬어야 좋았는데 요거는 일단 요런 거 사볼까? 요거는 진짜 좀 망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템이 일단 안 좋고 기본적으로 템이 안 좋은데 기물도 그렇게 잘뜬 편은 아니에요. 네 마리 정도면 잘뜬건 아닙니다. 진짜 여기서 다섯 마리 이상은 떠줘야 잘 떴다고 할수 있는데. 1, 2, 3, 4, 5, 6. 얘네를 팔고 이자가 빠졌다면 팔았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? 약한 사람 믿고 다 팔아요. 자, 하지만 아주 강력하신 분을 만났죠. 이성. 잭스 이성. 요거 사볼게요, 오히려. 이거 야소가 지금도 안 떠준 거면은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. 브랜드를 할까? 그냥 팔아버리죠. 저는 이런 식으로 안 떠주면 안 해요. 잘 뜨는 것만 합니다. 템이 진짜 어울리는 거였으면 했는데 템이 막 대검의 곡궁이 뭐 음전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야소했어요. 그냥 안 떴어도. 근데 안 나왔으니까 안할 거고. 저 그냥 질게요. 진짜? 오케이, 깔끔하게 졌습니다. 이것도 팔 거예요. 지금 오픈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대응할 겁니다. 자, 일단 트패도 사고 싶긴 한데 요거 잘 보시면 탐켄치 한 마리예요. 그럼 브랜드 한 마리가 질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 두개팔 겁니다. 그냥 팔 거예요. 자, 일단 잘 졌죠? 이러면 트패 사고 일단 마무리. 자, 여기서는 지팡이 쪽을 일단 먹어줄 것 같습니다. 지팡이. 지팡이 먹고 못 먹으면 연운? 못 먹으면 연운. 자, 자르면 팔고요. 연운이 세 개잖아요. 요건 요술사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제가 가져온 것도 있지만. 근데 연운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. 연운이 좀 많은 거는 좀안 좋은데. 그럼 블루랑 루덴 두개줄 생각은 하겠죠. 자, 그리고 여기가 여전히 세요. 아니, 저보단 세요, 저보다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 사볼게요. 자, 졌죠. 그리고 여기가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데, 여기 다 팔았습니다. 탐켄치 2성이었는데 다 팔았어요. 이건 뭐다? 다음 턴도 다팔 가능성이 높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 저도 맞대응해야죠. 잠깐만. 근데 난안 만날 것 같은데. 여기 아마 또다팔 거거든요, 제 예상에. 다팔 건데 저는 그냥 안 팔게요. 자, 보시면 다 팔았습니다. 그죠? 다 팔아요. 그리고 저는 요술사 이거 그냥 사놓고 가려고 일단은 사놓고는 있습니다. 안 팔고. 자, 베이가 잠깐만, 베이가 할 수도 있어. 이러면 베이가 할 수도 있고. 나왜 이거 못 잡을 거 같냐? 나 이거 레벨업 그냥 해야겠는데? 저못 잡을 것 같아요, 이거 진짜. 나못 잡을 것 같아. 아, 잡지? 아, 진짜 잡아야지. 아, 차라리 요술사 주는 게더 좋았는데. 잡죠? 아, 잡아야지. 오케이. 애니. 일단 잘 떴거든요? 나쁘지 않게 떴어. 그냥 팔아버리고. 지금부터 돌려볼게요, 저는. 저는 브랜드 할 확률이 높습니다, 브랜드. 브랜드 할 확률이 높고.
일단 요렇게 가자. 일단 요렇게 가고 필요없는 거 팔아보고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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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. 자 일단 이분 만나서 연패 아직 유지 중이죠. 저는 연패했습니다. 전 연패가 좀 더 좋아요 아직은. 살살 맞은 편이죠. 자 그리고 저는 브랜드만 안 겹친다면 떡상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. 팀이 좋아서 안 겹치기만 하면 돼. 근데 베이 같으면 베이가 하고 싶은데 난. 아 나무 정령은 사기 싫어. 왜 이렇게 안 뜨지 뭐가? 이상하다. 일단 오유술사. 다음 턴까지 일단 보겠습니다. 그리고 블루는 누가 됐든 줄 것 같거든요. 블루는 줄 것 같고 블루랑 요걸 총검으로 만드냐 루덴으로 만드냐 그 차이인데 일단 좀 더 볼게요. 오케이 상대는 육강신도 굉장히 세죠. 자 브랜드 돌려. 요건 사야죠. 일단 요건 사야 되고 블루. 아 브랜드나 요거 안정해주나. 이거 베이가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너무 브랜드가 안 떴어요. 이건 베이가 해야 돼. 어쩔 수가 없다. 요것들 팔면 이자 봐지나? 일단 요렇게 마무리 해볼게요. 자 이제 이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겨주면 되겠죠. 이건 필요 없습니다. 자 여기선 대검이 필요하거든요. 대검? 설마 대검 또 뺏진 않겠지? 뭐 이걸 또 뺏어? 아 잠깐만 이러면 연운.. 아 장갑? 장갑부터. 자 여기서 제발 대검 나이스. 이러면 장갑 먹는 게 더 좋았죠. 일단 풀템 완성이야. 풀템 완성이 레벨업 할게요. 이제 베이가로 정했으니까.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돈 다시 모으죠. 돈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베이가 덱을 할 때는 보통 3라운드 때는 베이가 템 주고 1성이라도 베이가 템 주고 애니만 2성 찍으면은 충분히 3라운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3라운드까지는 베이가 2성을 무리해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상대 요술사 램이 만들었고 폴도 일단 뜨신 분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. 오케이 자, 여기서 사줄 거는 없고요. 레벨업만 하나 둘 셋 누르고 마무리. 자 지금 상대는 2성 아칼리의 임피 정손이면 요건 거의 못 이깁니다. 이분이 진짜 사기친 게 쉬바나까지 2성이에요. 지금 타이밍 3라운드 후반이에요. 지금 타이밍에 3코 2성이 있다? 이건 사기쳤단 소리예요. 자 베이가 2성 좋고요. 레벨업 하고 만약에 이제 7레벨 전까지 베이가가 2성이 안됐다면 7레벨 찍고 4-1 정도의 7레벨 찍고 좀 올인하다시피 해서 베이가 2성까지는 찍어주는 편인데 지금은 베이가 2성이 붙었어요. 이러면 저는 그냥 50킵 해줄 것 같습니다. 베이가 또 떴어? 솔 떴는데요? 뭐야? 그냥 레벨업 하고 솔까지 넣고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세주 팔고 여기서부터 리롤 천천히 돌리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애니템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리신 같은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수은이랑 태블망? 그냥 주고 싶어요.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템 조합에선 요게 가장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2성 2성 2성작을 유술사 잘 찍어주시면은 웬만하면 4라운드도 잘 이겨줄 거예요. 근데 베이가가 여기서 1성이다? 잘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지금 전 2성이기 때문에 잘 이겨줍니다. 자 이렇게 2성작을 잘 했으면은 이제 7레벨 50원 모은 상태에서 리롤 해줘요. 50원 안 깰 거예요. 50원을 깨는 상황이 올 때는 피가 좀 많이 까였을 때. 한 대라도 더 맞으면 좀 많이 돌릴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. 자, 천천히 한번 마지막 샥. 잘 안 떠주네요 그죠? 지금 한 번만 더 하자. 지금 겹치는 것도 있어가지고 겹치는 사람 볼까? 요술사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지. 여기가 사용은 요술사인데 아직 그렇게 유술사를 잘 모은 건 아니에요 그죠? 거의 다 1성인 게 많고 솔도 1성이고 약한데요 뭐지? 일단 여기도 잘 이겨주고 여기 연승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겼죠? 저는 지금 세단 소리예요.
아직 이런 거 필요 없고 다시 돌려서 찾아줍니다. 이런 게 잘 뜨네. 아 이런 애들 너무 잘 뜨는데? 애니 베이가 와 요렇게 갑자기 촥 떠주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? 1,2,3,4,5,6,7,8 한 번만 더 돌려도 될 것 같아요. 요거 사고 다시 팔고 잊어보면 되겠습니다. 어우와 너무 세. 자 여기서 저는 그냥 스웨인을 먹고 싶긴 한데 스웨인 그냥 먹을게요. 어차피 이거 자서 뭐 제조업기도 있고 템은 나중에 하나 정도는 뭐 제조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챔피언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. 자 룰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. 룰.. 어? 나이스. 일단 니코의 도움 하나 있고 요거 팔고 천천히 가볼게요. 아직 저는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서 한 대 더 맞잖아요? 전 올인할 겁니다. 올인해서 일단 삼성을 찍고 나서 팔랩 찍고 뭐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. 일단 지금도 너무나 잘 이겨주죠.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7레벨에는 7요술에 요술사 다 이성만 찍어도 되게 세요. 자 룰루 일단은 돌려 한 번 더 돌려 애니 와 진짜 하나 아니 세 개 두 개씩 남았네요. 그죠? 한 번 더 돌릴만 하거든요. 세트도 좋긴 한데 뭐 아직은 안 살 것 같고요. 마지막 샥 오케이 여기까지. 일단 여기는 행운이신데 일단 잘 이겨서 보내준 것 같아요. 자 보내고 어 정령의 영상 있으시네. 자 여기서 돌려볼게요. 어차피 빨리 찾으면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안 떠졌으면 일단 넘기고요. 요거 삼성은 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사보긴 할 거예요 끝나고. 그리고 나무 정령은 웬만하면 오른으로 섞어가지고 나중에 뭐 얼어붙은 그 있잖아요? 때리면 슬로우 걸리고 어는 거? 그거 뽑거나 아니면은 정령의 영상 같은 거 뽑아서 애니나 스웨인 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. 아 안 살게요 이거. 어 룰루 베이가 돌려 이거 다 돌릴만한데? 애니 확률도 있으니까 좀 더 돌려볼게요. 애니 삼성 다 찍고 이것도 주면 되겠죠 그냥? 잠깐만 얘한테 템이 뭐 있지? 아빠 일단 주자. 어 그냥 주자. 삼성이니까 믿고 줘. 필요없는 거 팔고 이제 여기서 얘 아지르를 섞을지 얘를 섞을지 봐야 돼요. 뭐 아트같이 뭐 CC기 끄는 거 있으면 뭐 아지르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스웨인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볼 거예요. 아 스웨인 팔자 그냥 아지르 웬만하면 쓸 것 같아. 여기도 아트 쓰고 아트록스 있으면 일단 웬만하면 그냥 아지르가 좋습니다. CC기도 걸 수 있고 아트 어 아트 3명? 2명? 어 두세 명 있는데 이거 아즈르 쓸게요. 레벨업을 지금 하자. 어 지금 하고 여기서부터 돈을 계속 모을게요 그냥. 어 돈 계속 모을 거예요 지금부터. 그리고 이 앞에 두고 어 요런 식으로 가보죠. 자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는 1등 7광신도 CC기만 안 걸리면 돼요. CC기 계속 걸리는 중. 요거 웬만하면 일단 순방은 거의 확실하게 한 것 같고요. 이제 1등을 좀 노려줘야겠죠. 1등 할 거면은 이제 9렙까지 찍고 뭐 그때는 뭐 스웨인 또 섞을 수도 있고요. 다른 거 섞을 수도 있고 살 거 없고 굳이 무리해서 솔 이성을 찍어주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어차피 지금 리롤 기대치 얘랑 얘밖에 찾을 게 없는데 8레벨에 5코짜리인 얘는 잘 안 뜨고 얘는 잘 뜰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돌렸을 때 안 떠준다면 다른 거를 같이 찾으려고 돌릴 때는 뭐 돌려도 되겠지만 지금 찾을 게 없죠. 얘밖에 찾을 게 없는데 얘를 찾기 위해 돌리나 템도 없는데 그건 아닙니다. 템이 진짜 풀템이다 그러면 돌릴만 해요. 자, 이번 상대도 요술사 5요술사 3룡 2육투자 여기도 그냥 뭐 베이가가 다 원쿵 시켜버리죠. 모르가나는 오히려 만화 수급기 장판으로 만화 채워주고 있죠 지금.
장판으로 만화 채워주고 있습니다. 나이스. 여기서는 그냥 아 덧발도 뺏기기 싫은데 그래도 나는 도장 먹을래. 어 저는 덧발도 뺏기기도 싫은데 그냥 도장 먹을게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웬만하면 다 맞췄으니까 이제 삼성작 보는 걸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쫙 봐보죠. 여기 니코가 좀 많네요. KL 삼성 찍을 수도 있겠다. 여기도 니코, 솔은 제가 막을 거고 칼리, 칼리랑 뭐 탈론, 칼리 탈론, 칼리 탈론 2코짜리는 잘 못 먹을 거예요. 칼리 탈론만 좀 사죠. 뭐 팔고 요거는 얘주려고 가져온 겁니다. 삼성이니까 주는 거예요. 삼성이라. 오케이 나이스. 자 이렇게 하고 요건 필요 없고 이대로 또 마무리 해볼게요. 자, 이번 상대는 탈론 사선지자 탈론데 이것도 만화 수급기죠. 상대 모르가나 만화 수급기 만화 채워주는 중 만화 채워주는 중 모르가나 상대 있으면 베이가 할 때는 좋습니다. 만화를 채워줘요. 자 세트랑 사미라가 또 줬는데 뭐 굳이 저거를 당장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자, 이번 상대 구강신도 잠깐만 베이가 때릴 것 같은데? 시식이 걸리면 안 돼요. 야 아픕니다 이거. 구강신도 은근히 세요 이 친구. 천 데미지야 천 데미지. 안 맞기만 하면 돼 안 맞기만. 오케이 얘가 잘 막아줬죠 룰루가. 요거 그리고 돈 남으니까 세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랩 때는 그냥 5코짜리 이성 되는 거 수혜인 세트 뭐 요네 그 정도? 그 정도 친구들을 이성 뽑으면은 요거 자석 재우기로 빼서 그냥 도장 줄 생각입니다. 자 그리고 모르가나랑 탈론 견제해야 돼요. 모르가나 탈론 모르가나 탈론 오케이 요거 일단 팔게요. 자 탈론 견제 살 거는 없고요. 레벨업만 자 레벨업은 한 초밥 지나고 나서 해줄 것 같습니다. 지금 돈이 많지는 않죠. 그리고 복원은 얘 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 이번 상대는 오유술사 선바자가 없으시네. 이것도 이긴 것 같죠? 여기는 CC기가 없어가지고 CC기 없을 때는 베이가 거의 안 죽을 거예요. 이거 솔 이템이면은 맞아도 아마 원콤은 안 납니다 베이가는. 오케이 자 사줄 거는 없고요 레벨업. 그리고 다시 삼성작 보는 거 다시 볼게요. 니코 니코는 막을만해. 근데 다 니코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니코 있어서 이거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잘 못 막을 것 같긴 한데 칼리 삼성 요것도 좀 무섭긴 한데 아마 이길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. 여기도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 저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이길 거. 아 자 이번 상대는 육신성대 육신성이라고 해도 신성 터지기 전에 원콤을 냅니다. 그냥 신성 터지기 전에 원콤 내면 신성 효과가 없는 거죠 거의. 이것도 녹이고 녹이고 자 밀쳐낸 다음에 녹이고 녹이고 자 소리성 드디어 됐고요. 자 살 것도 없죠. 레벨업 하고 다시 한번 삼성작 보는 거. 니코도 이거 못 막겠다. 이거 니코 있어가지고 니코는 니코 때문에 못 막을 것 같고요. 여기는 탈론 파는 것 같네요 그죠? 탈론 팔았다. 탈론 다시 팔아 레벨업. 자 여기 이제 삼성작 보는 게 한 명도 없죠. 이러면은 니코만 막으면 되는데 니코는 아마 뭐야 니코 쓰셨네. 그러면 니코만 막으면 되겠네요. 자 이번 상대는 육신성 아까 이겼던 곳이죠. 여긴 아마 이길 것 같아요. 수훈이라 리신한테 좀 면역이죠. 이래서 수훈을 주는 겁니다. 나중에 리신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. 수훈 있으니까 리신이 아무것도 못했죠. 요것도 일단 잘 이겨졌습니다. 자 여기서는 아 인피 먹을라 했는데 갑바가 하나 남네요. 갑바 그냥 비싼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이거 제조합 돌리죠. 이거 지금 하겠습니다. 자 리롤 세트를 써도 되는 거고 요네는 안 쓸게요. 요네 써봤자 같아. 리신이랑 스웨인 다 좋아요. 그냥 이성되는 거 쓸 거예요. 이성 되는 게 없네. 요거 일단 침장으로 한번 쓰고 일단 세트 한번 넣어볼게요.
요거는 아마도 아 얘주기 싫은데 아 이거 그리고 세트 이성되면 복원 옮겨줄 수도 있어요. 부정피해로 죽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오르가나를 여긴 쉽다. 여기 설마 저 만났나요 근데? 세트 이성? 요거 진짜 복원 줘야 될 것 같은데 세트한테? 얘로 잡을 수 있을까? 6마리인데? 일단 한번 싸우는 거 봐보고 스웨인 요거 일단 세트가 먼저 맞게 할게요. 그리고 침장 맞추고 여기는 완전 박스 쳐도 되겠다. 이거 구석으로 보낼게요. 자 이번 상대 사선지 사흑수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? 얘 녹나? 이겼나요? 이긴 것 같기도?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하여튼 이제 고정피해 척척척 자 요런 식으로 7요술 베이가덱 한번 해봤구요. 베이가덱도 전 도중에 막 틀고 틀고 해서 베이가덱으로 정한거죠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